아, 유튜브 여러분이와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아, 응애 안 되고 뭘 해야 되나? 뭘 해갖고 일단 금제. 요즘에 초반에 애들 죄다 금제 잡고 가더라. 빙하 많이 해서 그런가? 응애 안 돼. 자유로가 없어. 이 정도 위험은 우습지. 다래기 사. 아, 근데 나이트 영상을, 나 이게 나이트를 하고 싶은데, 나이트 영상을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아씨, 나이트 해도 되나? 최근에 나이트 영상 한 3번 올리지 않았나? 버라 각은 나오는데? 아! 고블린 각이었나? 나이트 너무 역겹다고? 좋으니까 역겨운 거 아니야? 오용육매? 제우스도 없는데 무슨 오용육매야? 제우스랑 서리용 같이 나와야 뭐. 어? 야, 다르기사 이성윤이 혹시? 아, 지랄. 아이, 설렜잖아. 일단 신덱은 안 하지 싶은데. 아, 근데 펄스 나와서 메이지도 조금 땡기긴 한다. 버라 아니면은 펄스. 오케이. 아, 이건 졌는데. 어, 보여주나? 서리기사, 보여주나? 실드로, 쉽게 씻고. 와, 이겼네? 레이지 냄새 나는데. Mage 느낌 있는데. 아, 내가 왜 Mage를 지금 고집하냐면, 유튜브에 Mage 영상을 안 올려서 그런가. 아니, 사람들이 뭐 해야 되냐고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 Mage가 지금 되게 좋은데. 일단 연패는 못할 것 같다, 보니까. 연패 타는 애들 두 명이나 있어가지고. 메이지가 1등을 못하니까 영상이 거의 없다시피 하지. 못 올렸지? 야, 나 이거 너무 잘 이기는데? 이거 메이지 할게요. 메이지 영상을 올리고 싶은데 1등을 못해가지고 좀 아쉽네. 한번 도전해보자. 아니, 그러니까 1등을 하긴 하는데 거의 순방용이긴 하니까. 근데 구메이지를 내가 하라고 추천하는 이유가 순방용이니까 하라고 하는 거잖아. 그냥 순방만 해도 올릴까? 메이지가 이렇게 순방에 좋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1등 하려면은 조금 빡세긴 해, 사실. 다른 덱에 비해서. 삼양성 뭐야? 키키 얼갑은 내꺼 너무 열받는데? 누가 그렇게 버릇없는 말투 배워서 오래? 저는 람자님 영상 보려고 오는 거지, 무슨 덱 한다고 보진 않는 것 같아요. 드래곤볼 다 보셨죠? 드래곤볼 다 보시고 채팅 치신 거죠? 커다란 고양이라고? 어? 다 봤냐고? 내 새로운 마술 한번. 빨리 대답해. 야, 근데 내가 이거 지금 이 필드로 연승하는 게 이게 맞나? 말이 되나? 나 연패 필드 두개다 만났나? 방금 하나 만난 거 같고. 와, 나 이러면은 다음 라운드 연패 이거 연승 누구한테 줄거 같은데. 아, 오, 쉣. 아니, 이게 모기가 이성이 나와버려? 리나 이성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나 이거 유니콘 용돈 못 먹으면 너무 열받을 것 같은데. 와, 잠깐만, 씨. 야, 저거 너무 센데? 야, 이거 어떻게 이겨?
5레벨인데도 지겠다 이거. 더 센 놈이 있었네? 야 이 미친. 아 조졌다리. 아 달달하겠다. 어 달달하겠어. 아 슈버탱. 여긴 또 3판다네. 야 이번판 점성이 나오니 혹시? 아 다행이다. 점성이 안 나오는 건 좋아. 여기 3판다 성공하겠는데? 나 얘 만날 차례긴 한데 이길 수 있나? 나 쟤 안 만났으니까 쟤 연승 중이겠지? 커다란 고양이라고? 사자를 몰라보는구나. 와. 시도는 해보는데 못 먹을 것 같아. 와, 2레벨 차인데도 이렇게 힘든가? 먹었다. 와, 못 먹나? 야, 먹었다고 해줘. 야, 지랄. 와. 널 위해 살면 온 세상이 적이라도. 겨우 먹었네. 와. 기적의 시간이. 죽을 뻔했잖아. 아 근데 제가 좀 자신의 강함이 취해가지고 안일하긴 했다. 그죠? 안일하긴 했어. 와 5레벨한테 질 뻔했네. 그림 넘어놓으면 바로 구매 빡가는? 그러니까 못하는 애야. 못하는 애. 못하는 애인데 운 좋아갖고 이성만이 나와서 연승 타는 거였지. 잘하는 애였으면은 레벨은 무조건 했지. 아씨 얘 또 만났네. 아 얘 엠병아. 얘도 7레벨 찍었네. 오히려 좋을지도. 지금 타이밍에 만나는 게 오히려 좋으시고. 얘 7레벨에 돈 다 썼다. 소울리퍼 2성이었네. 와 잠깐만. 아이 판다가 또 있네? 얜 이미 비치 장군 2성이네?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연승 한번 먹어갖고 돈 널널해. 이거 봐서 나중에 빗자이성 같은 거 되면은 뭐 구조루랑 사업하면서 해도 나쁘지 않겠는데? 온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 칼에 살고 칼에 죽는다. 뭐 사동굴. 사동굴 하는 게 더 센가? 더 센데 메이지 빠지니까 조금 아쉽네. 그러니까. 아, 이동굴만 합시다. 아, 조졌다. 돌 굴러가요! 야, 이거 못 잡아? 어우, 씨. 이 정도면은 뭐, 많이 잡았는데? 근데 님들 나 이거 크립 잡으려면 자동굴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뭔가 나 이 크립을 못 잡을 거 같냐? 느낌이? 자동굴 합시다. 모기를 빼면은 자동굴이 안 되잖아. 모기 빼면은 자동굴 안 되잖아. 나 지금 동굴 3개밖에 없는데. 아씨 크립 못 잡는다. 아 조졌다리. 잡나? 리나야. 리나야. 잡네? 어따이. 동진님 어서. 넌 내 사람이니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I might be red,
But I ain't shy. 동굴이 더 낫나? 바보들끼리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 알겠어? 오! 미친! 뭔데? 무게중심이 안정된다. 목이 왜 샀냐고? 그러게? 산 김에 삼성할까? 목이 삼성하면은 상대 입장에서 굉장히 괴롭지 않을까? 3매가 나은 것 같아. 아직도 연패 타는 애가 있네? 어, 야, 씨, 의지보소. 어, 무조건 충대결 하겠다는. 저 의지. 모기는 팝시다. 아, 모기 삼성 보고 싶어? 아, 진작 말하지. 깨비. 와. 진짜 상남자다, 상남자야. 아, 난 저렇게 못하겠던데. 아, 조였다리. 겁나 세다. 아, 미친. 야, 차라리 느긴 변신하기 전에 죽어줘. 아, 옌병, 아이씨. 아, 너무 아픈데?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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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사. 쉣. 마법의 힘을 가진 평범한 소녀. 그게 바로 나야. 아, 맹동룡 샀어야 되는데. 읍스. 난 마법. 나는 빛의 마법사지. 등대가 아니라네. 등대가 아니라네. 장로 하나 나온 건 좋은데? 아, 맹동룡 안 산 거 좀 아쉬운데? 사자를 몰라보는구나. 그래도 나무 잘 나와가지고 든든하다. 연패 크립 잡는 거 보여달라고? 여기 돈 써가지고 세졌는데? 잘 잡네요. 오히려 나보다 안전해 보이는데? 이 정도 위험은 우습지. 템은 필수적으로 나와야 될 거 다 나왔어. 돌고 썰고 제3의 눈을 뜨고 하얀 눈이 숲을 뒤덮을 때 자연의 힘이 아니 씨. 아, 그림. 오케이. 링크 게임 한번 해볼래? 아, 요즘에 그림 찾기가 진짜 너무 힘들어졌어. 어우, 시원하다. 이게 구메이지지. 연습 가져와, 이 자식아. 호호! 이 정도 위험은 우습지. 어호! 나는 기술이 하나 더 있어. 무섭지? 장로야. 아, 잠깐만. 나는 악마 사냥꾼이 될 거야. 칼에 살고, 칼에 죽는다. 레벨업 합시다. 이거 알을 어디다 써야 되나? 하나 장로한테 쓰고 하나 뭐 광신창이 같은 거한테 쓴다고 생각하면 되려나? 뭐 이 정도 붙였으면 레벨업 해도 되겠죠. 응애이 써갖고 둠 써야 되려나? 그러면은 둠 붙으면은 검객이랑 뭐 바꿔주든가. 아, 시원하다. 시원해. 널 위해 살아면 이게 구매지. 그림자 마기 쓰는 것보다 우레 두 개 쓰는 게 훨씬 좋아요. 어, 그림자 마기 개구려요. 걔 체력도 적은데 그 캐스팅 시간이 있어갖고 궁 못 쓰고 죽는 경우가 너무 많아. 한마디로 쓰레기라는 소리죠.
체력 적은 게 너무 커. 스킬 범위도 그리고 우레가 그리고 이 게임에서 알게 모르게 버프를 많이 먹은 캐릭터라서 우레가 너무 좋아요. 그림의 R 어떠냐고? 아까운데? 님들 지금 여기 그림의 R 써봤자 그렇게 뭐 드라마틱하게 강해지는 거 아닌데 하나 장모한테 쓰고 하나 뭐 광신창이 같은 거한테 쓰면은 엄청 좋을 것 같지 않아? 아씨 비단뱀을 했어? 어 좀 친다? 우레를 하나 더 들고 간다? 둠 써야 되는데? 그림자마귀가 그 뭔가 이펙트가 멋있어서 그렇지 구려. 야 얘 10레벨 갔어? 미친놈이네. 아니 10레벨 선 넘은 거 아니야? 연패 충하던 분 지금 체력 9 남았어. 와 그래도 맹독 2성 찍었는데? 여우 2성이? 와 씨 잘한다. 와 나 조졌다 이거 씨. 살려줘! 어? 우리 애새끼가 하드캐리? 우리 애새끼 잘하는데? 야 이 정도면 많이 잡았다. 거미줄 펀치. 야 근데 8레벨에 저 정도 뽑았으면 프로게이머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너무 잘하는데? 저 정도면 프로 해야지. 야 8레벨에 4코 하나 2개 3개를 2성을 찍었다고? 나 저기 만나면 너무 세게 질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매서운데? 나이가 없는 건 다행이긴 한데. 널 위해서라면 온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 일단 레벨업 좀 합시다. 봐, 내가 광신창이 알 쓰는 게 맞다고 했잖아. 이러면 좀 공템 고르고 싶다. 공템이 없네. 아, 나 여기 너무 무서운데? 박스 치는 게 맞나 몰라. 폭망도 좀 하고 싶은데, 폭망 같은 거. 널 위해서라면 온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다. 장로야. 장로야? 장 로 아 슈발탱. 아이 광신창이 씨. 일단 지팡이 할게요. 공템은 그냥 날라오는 거 광신창이 줄게요. 서리용 이성 찍었다고? 혼내주고 싶다. 진짜. 어이 광시창이 든든하네. 1안 9레벨에 장로 2성은 찍고 가자. 2안 님 실력에 어림도 없음 10레벨에 가자. 아 이분 죽었네? 아 지금 얘가 낫지 않아? 두밀성 뭐 하려나? 리그루님 어서. 아 조졌다. 광신창이가 해주지 않으려나? 그래 우리 광신창이 마딜론 안 죽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커다란 고양이라고? 사자를 바닥 한 번만 치자. 오케이. 둠까지? 오케이. 이러면은 이거 알 여기다 쓰고 이렇게 갑시다. 동룡이 사고 싶은데? 동룡이 써야겠지? 관객보다? 그러니까. 아 맞네. 3전사 때문에 어차피 못 쓰는구나. 아까 여기였나? 파멸차 자리가? 아 서리기 아까랑 달라. 나 장면 이성이야 이제. 혼나 진짜. 이 정도 위험은 우습지. 오케이 오케이. 월각 기원 1회차 분산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만보님도 어서요. 충댁. 아 근데 얘 템 너무 좋은데? 얘 키라 나오면은 얘 누가 죽여? 아 얘 서리형 투. 아 아니구나 뺐구나. 고블린이 좀 잡을 수 있나? 응애가 잡아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 슈벌탱 템. 아 진짜 제발. 아니 메이지 할 때마다 이 지랄이야. 이거 뭐 가면 하나 날라올 거 뭐 이거 마니 하나 뭔 주가 각 보고 그냥 망령조각 고르죠. 그냥 이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이거 그냥 고르자. 뭘 또 람자쿤 3종 세트야. 이건 아니지. 공템 이게 다른 메이 그 뭐야 미리덱 했으면 좋은 템이긴 했지 사실. 응 변이 응 빙결 넌 내 사람이니. 오케이 뭔 주가 합시다 이거. 내가 지키겠다. 아 진짜 소름 돋네. 쓸모없으면 남자꾼 3종 세트야? 쟤 도감작 하려나 보다? 이거 약간 1등강 매서운데 님들? 나 1등 각인 것 같은데? 쟤 도감작 하려나 봐. 원숭이 삼성 나오는 거 아니면 나 1등인데? 뭘 도와줘. 도와주기는 지가 알아서 하겠지. 비단배 믿냐고? 아니요 비단배 없어. 이거 어정궁 뺏어오긴 했거든? 와 근데 이거 화기가 좀 무서운데? 오케이 오케이. 커다란 고양이라고? 사자를 몰라보는구나. 이거 나도 레벨업 하자. 나 이거 왜 레벨업 안 하고 있지? 누님이 본때를 보여주마. 모조리 날아가. 그냥 서령 말고 화기 쓰자. 화기 먹어보고 싶은 사람. 오케이 이러면 다 뛰었네요. 살아남을 목숨 이승려가다. 아 서령이 아니고 맹동료. 아이 제가 서령 쓰니까 헷갈렸잖아. 어? 야 임마 니가 서령 사니까 나도 헷갈렸다고 임마. 아이 그 대충 어? 개떡같이 말해도 채떡같이 알아들으라고. 뭘 저주긴. 커다란 고양이라고?
의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아이 슈퍼탱! 얼갑 또 안 나왔네? 아씨 구조류로 전환을 한다? 와 장르 1인공 미친 선 넘네 진짜 너무 열받는데 넌 진짜 1등 할 생각 하지 마라 진짜 고양이라고? 사자를 몰라보는구나. 아 그래 서류용 통제. 끔찍하지. 얼음불 기술도 못 참지 못 참지. 아, 뭐 인성 논란이야. 저거 서, 삼성 나오면은 제가 등공 대신 맞아줘서 나도 위험하다고 님들. 내가 뭐 지금 뭐 인성질 하려고 이러는 줄 알아? 나도 이 게임을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제가 등공 대신 맞아준다고. 사자를 몰라보는. 아니 맞아 아니야. 아님 말고 어이씨 오공조 일로 탔네 고블린은 메이지한테 안되지 그니까 비담염 없었는데 갑자기 비담염이 생겼네 야 잠깐만 와 이거 너무 열받는데? 아니 그냥 남는 거 그냥 준 거구나 뭐 그럴 수 있지 그래도 열받아 와 나 졌다 고블린한테 와 와 이기나? 와 겨우 이겼네 와 다음에 야 진짜 40라운드인데 얼굴 안 주는 거 아니겠지? 에이씨 설마 아 진짜 지랄하지 마 진짜 나 뭐 바꿀 거 없지? 난 이게 최선인가? 나 여기서 뭐 바꿀 거 있나? 넌 내 사람이니 와 드디어 나왔다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우레 삼성이나 할까? 내 독에 맞아본 적 있어? 아닌 악마는 자유롭게 태어난 나는 범죄를 인정 삶은 끔찍하지 아 잠깐만 물 기술도 마찬가지야 불과 얼음에 오려 노래를 부르기도 쉽지 아 얘 서류용 팔았네 아니구나 아니구나 내 창고구나 아 쟤 삼성 했네 서리용 아이씨 뭐야 삼성했네 삼성했어 그러니까 아이 노잼 노잼 이번 턴에 끝내자. 해치웠나? 내가 너를 기억하마. 아이 오랜만에 멘트 바꿔서 한번 쳐봤습니다. 아이 구메이지 좋다 좋아. 그러니까 구메이지가 1등 하려면 뭔가 좀 고블린이 있는 판에서 1등 하기가 편한 것 같아. 그러니까 고블린이 좀 빙하 같은 애들 쉽게 잡아주고 내가 이제 고블린을 잡아먹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좋은 것 같아. 아 근데 저 친구도 뭐 만족스러운 게임 아니었을까? 서리용 삼성 했으니까? 와 씨 이걸 해버리네. 얘가 만약에 서리용 삼성 안하고 그 돈으로 503성이나 뭐 이런 거 했으면 힘들었겠죠. 근데 워낙에 상성이 메이지가 고블린 잘 패가지고. 아 그리고 광신창이 템도 되게 좋았다. 얘가 충 같은 걸로 전환했으면 힘들었을 수도 있어. 힘들었을 수도 있어가 아니고 힘들었을 거야 아마. 요즘에 구메이지 좋아요 님들. 유튜브에 내가 영상을 많이 안 올려서 그렇지 진짜 순방하기에는 구메이지만한 게 없어. 빙하도 구메이지가 되게 잘 잡거든요? 아까 보셨죠? 빙하 아무것도 못하는 거. 그러니까 빙하가 비단뱀이 있어도 결국에 하나만 남기 때문에 그 하나 뭐 이제 나무 궁 같은 거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못하거든? 좋아요. 구메이지 하세요. 빙하 잡아먹고 순방할 수 있으니까. 근데 1등은 진짜 힘들어. 1등은 진짜 이 정도는 뽑아야 1등 할까 말까요. 얘가 만약에 충으로 전환했으면 나도 구메이지 이거 버리고 조류로 전환했을 거야. 별순이 넣고 뭐 여기 하나에다가 뭐 바순이 같은 거 넣어서 구조류 하면은 괜찮거든요. 오히려 반대로 해도 돼. 내가 구조류를 했는데 막 상대가 여의봉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구매로 전환을 하든가. 구매랑 구조류는 같이 들고 가면 좋은 것 같아. 나는 뭐 구조류 구매로 1등 할 것 같아갖고 준비 안 해놨는데 그렇게 하시면은 1등 하기 편합니다. 아무튼 구매 많이 하세요. 구매 좋으니까.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